나 리신조 리신. 리신 세계 조합자 해. 리신조 리신. 아니 리신 리신 찬성이야. 근데 두냐 있는 애들 안 물게. 알았다. 아 이거 파도다. 아 이거 초반에 쟤네가 그 싸움하기 더 편한 구조였어. 아 이게 수신하고 있네. 이게 이제는 형이 리신을 하잖아? 그러면 그 아 될 것 같은데? 이거 싸움 할만해. 한 이 말이 진짜 제일 많이 나와 리신이구나. 이거 진짜 내가 내일 리플 봐가지고. 근데 이게 리신으로 피드백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리신이 들어서 화가 나지. 리신이 왜 또 피해받아야 돼? 리신이 왜 안 좋은 걸 먹고 있어야 돼? 그래서 조심히 자고있는 다 리신 탓이야 그냥. 다 리신 탓이야. 어? 리신 때문에 다 그냥 어? 리신이 문제. 리신이 안 할게 안 할게. 아주 씨발 옆에서 그냥 어? 사람은 쓰러지면 다 리신 탓이야. 아니 저 왼쪽 말고 칼날불이 왼쪽에 자고 있던 리신 탓이야 그냥. 근데 이 새끼는 자 한잔하자 버릴 수가 없는 놈이에요. 너 때문에 내 유튜브도 많이 성장했다. 고맙다. 넌 내가 관짝까지 같이 안고 간다. 알겠냐? 이놈하고 니달리는 여러분들 아무리 너프가 돼도 버릴 수가 없는 놈들입니다. 제가 뽑아도 아 라데시가 이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진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내가 리신으로 잘하고 나서 채팅창에 저신 도배됐을 때 그때 그 쾌감 있잖아?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딱 이제 결승골 논 다음에 딱 그 경기장에서 슬라이딩 착 하면서 약간 그 쾌감 내가 물론 느껴보진 않았어. 약간 그 쾌감이 비슷하지 않을까? 쾌감 좆된다니까 진짜. 이 녀석으로 지금 저신 팀이 하나 우승을 못하면 의미가 있을까? 이 녀석과 함께 우승해야만 진정한 우승의 의미가 있다. 그래, 열심히 했어. 오! 저신하면 싸우겠어.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우, 저치기. 경기를 지켜본 분들은 아, 이거 그냥 요동게이밍 3대0으로 우승 가져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봤던 채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화대시 3렙 뒤쳐진 거 보고 그냥 껐다고 게임. 그때 그 경기가 역전승으로 이어지고 네. 맹보 그 기세를 이어받아서 또 이겼어요. 2대1. 한전두도 좀 얼굴이 경직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여유가 사라졌어요. 팬픽 붙어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양 팀의 선택은 어떨까요? 네 번째 세트 팬픽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해드리죠. 얘 채팅창에 막 백보 비포 빼내라. 전화대 이대로 우승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전화대 답지 않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 경기와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뭐 어떤 피드백을 하면 좋을 것 같냐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 뭐 하려고 하지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고티어 경기는 뱀픽이 계속 바뀌는데 이런 멸망전은 진짜 바뀌는 게 없긴 해 약간. 정돈 되고 잘 먹히니까. 긴장케 게임을 하면 분명히 진팀 쪽에서는 뱀픽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져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이긴 팀은 계속 그대로 가도 되고 같이 좀 호응하는 장면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솔랭에서 똑같네. 벤 똑같대. 끝냈거든요 뱅보가. 마오카이를 근데 요동 게이밍이 자르냐 마냐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채팅창은 진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오른 갈리오 자르자. 갈리오 궁합류 정말 지리는데. 저라이 팀이 우수할 것 같은데. 기도 나오고 있고 유민이 이미 벤. 네 오바지. 트위스타나를 벤을 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상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인데요. 네. 여기서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게 맞아. 저 마지막 밴카드 요동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약간 들리게 해서 밴고의 그대로 고춘 밴! 마오카이 바루스 이런 거 나오려나? 이렇게 됐었을 때 흐름을 한번 우리가 봤거든요. 이번 팀 백모 가겠습니다.
일단 효딤의 오른과 갈리오는 일단 살아 있거든요. 네. 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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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일러스 또 한번 빠르게 가져오나요? 내가 빨리 이겨줘라. 뱀픽에 있어서 방향을 좀. 사일러스를 3픽에 먹어야 돼. 3픽에. 1, 2픽에 다른 거 뽑고. 어, 루시안 차라리 좋다. 여기 많이 지친 것 같다. 유동 게임 많이 지쳤다. 그러니까. 그리고 루시안 나미가 애교형 죽어가네. 나중에 죽어가. 올라프를 상대로 확실히 나미가 좀 힘이 많이 빠지는 걸 고려하면 빠르게 픽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일러스 말고 다른 것도 잘하는데 왜 다른 것도 살았는데 사일러스 아직 너무. 오, 그냥 하나. 그래, 나미가 맞아. 사일 뽑을 거면 3픽에 뽑아야 된다니까. 일단 뽑는군요. 루미 조합. 예. 한번 더. 근데 사일 뽑으면 AD 두 개 다치니까 그냥 AD 오, 점을 뽑아. 와, 정글 사일러스. 어! 오! 요. 오, 이거 약간 간다로부터 솔랭 전적 보니까 최근에 솔랭에서 사일러스 많이 하더라고요. 덜하대 사일러스겠죠. 이게 그리고 사일러스 정글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 뭐 풀캠이라든지 성장 위주로 갔을 때는 정말 성능이 떨어지는데 어, 마주 보면 반갑다고 막 싸우는 그래, 저거 오른 사일러스 정글만한 사일러스. 정말 좋습니다. 오른 그렇게 오른 할 때 사일러스 무서워서 아까 오른 안 한 거라니까. 이러면 진짜 나였다. 아트록스로 개꿀인데. 그렇지. 어 뭐야 씨발. 그래. 벤치 아트록스. 아트록스로 개꿀이야. 그럼 이러면 줘도 돼. 그래 가져라. 아트록스 하면 개꿀이다고. 이것도 준비가 됐네요. 아트록스 많이 연습하시긴 했던데 괜찮으려나? 오전제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한 경기 한 세트 지고 이런 구조면은 예를 들어 뭐 키아나랑 AP 정글 하나 섞어가지고 약간 쇼부 치는 조합으로 다시 한번 이 경기에 그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것 같은데 무난한 조합 가면은 여기를 못 이기거든 여기 팀을. 다 세트 뱀픽 왜 이렇게 재밌죠? 네. 역시 이게 다전제의 매력이네요. 예. 네. 근데 정글 사이도 쓰긴 쓰니까 생각하면서. 자 이제 어떻게 하나요? 네 번째 팬 카드 뱅보. 자 상대 팀이 할 수 있는 챔프 다 뺏어갔다. 예. 뱅보 팀이 특히 상대가 쓸만한 AD가 그부킨드 카밀이거든요. 압도적인 정글 스피드로 사일러스가 정글에 가게 된다면 그거를 말리게 하는 능력. 상대가 뽑을 게 그부킨드 카밀이야. 유동게이밍 차라리 카밀을 닫아. 상대 미드가 아트록스일 사일러스에 간다라꾼다 시키고 그부킨드를 써. 상대가 꼬리면 좀 껄끄럽거든요. 맞습니다. 그부킨드를 쓰게. 그래서 뱅카드가 연결되는 아 그레이브 사일러스 합일 수도 있잖아. 여기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자꾸 성태형이 말파이트 하니까 사일러스인 것 같은데 말파이트 네. 못하게 하려고 사일러스 꺼낸 것 같은데 것 같고요. 생각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들게 끔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트가 있었기 때문에 럼블벤 날카로웠다. 네, 정글 벤입니다 이것도. 정글 정글 이번에 또 패치를 통해서 과열 상태의 정글링이 엄청 제동파 탈리아 니달리 새롭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사이타브로 쓰일 경우 미드 아 정글 리신도 존나 쓸만한 조합이야. 오른 있고 마우 있고 준비했으면 정말 좋고 리신 진입각이 너무 스무스하게 나와. 일단은 리신도 이게 은근 들어가주는 조합 있고 이러면 아 잠깐만 리신 나온다 이거 큰 거 온다. 아니 APD를 안 가? 아 졌다. 아! 저신의 탑 사일러스. 아 이건 저신 해도 돼 진짜. 킨드레드 상대로 좋고 오레이디야. 사일러스 정글보다는 리신 정글 까지 놓치. 아니 AP 안 해? 쓰입니다 쓰이긴. 와 이제 리신 열어주나? 아직 열어놨군요 뱅보. 전화제 극락각 제대로 잡네. 어차피 네. 본인들이 절대 안 질 것 같으니까 저런 조금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라가스 크라가스. 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사일러스 있는 쪽에서는 땡큐죠? 사일러스 땡큐야. 요건가요? 아 이거는 너무 뱀픽이 표정이 좀 경직해. 아 재밌겠다. 존나 재밌겠다. 근데 동파 약간 PTSD 있을 거야. 왜냐면은 인파트로 게이머 보너 닮았네. 킨드레드로 리신한테 딱했던 내가 그 경기를 기억을 하거든. 이거 리신 하드캐리 나온다 진짜. 사일러스 반응이 나쁘지 않긴 해요. 막 엄청 잘하진 않는데 김성태 팀에서 뭐 하나 뽑힐 때마다 환호성이 나와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저 그라가스 상대로는 진짜 쉬울걸? 저도 봤었어요. 유동게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뱅보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됐어 흘러갔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세 번째 세트가 진짜 폭파됐거든요. 물론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옆에 리신 캐릭터랑 위에 리신 적혀있는 거 진짜 이거 그냥 마오카이 봤을 때 사일러스 그냥 뽑지. 기세가 더 올랐고 지금 요동게임 뭔가 미드 후픽 줄려다가 미드 너무 몰아준 느낌인데 좋아하면?
아 이거 누가 봐도 뱅보팀이야. 이번 네 번째 어, 이거는 누가 봐도 뱅보팀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뱅팀이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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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뱀픽 정리를 할 때 뭐 이런저런 또 장점이 서로 간에 있고 이걸 잘해야 되긴 하지만 요동 게이밍 조합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얘기가 저희가 쭉 했었거든요. 네. 이번 경기는 조합이 네, 리신이 진짜 이번 판 활약하기 좋아. 맞추면 픽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본인들의 단점이 드러난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우자 너무 우자 조합이 이게는 갚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러스가 선택이 되면서 살러스의 정글러의 그 가능성도 이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뭔가 선택했는데 뭔가 뭐 자신감 있는 그런 나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유동팀이 아 그 뱅보팀이 이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추스르기 위해서 분명히 선택했던 다른 카드들이 와 나도 지금 리신권에서 지면은 민방길 터지겠는데 중요하겠습니다. 초반부터 뭔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동 게임은 네. 바텀 2대2 구도에서는 아무래도 루시안 나미 쪽이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계속 다이브 압박 넣으면서 상대 쫓아내거나 아니면 상대 버티고 있으면 거기서 킬 내고 바텀에서 격차를 좀 크게 벌리는 그런 경기 운영을 초중반까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뱅보 입장에서는 상대의 그런 킨드도 워낙 챔프가 별로라서 킨드 상대는 리신 쓸만해요. 해서 받아치는 장면이 리신이 이기는 픽이기도 하고 네. 일단 린다랑과 김성태가 그냥 만라인전 서면은 사일러스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냥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AP가 성태구밖에 없다는 점. 유틸성은 앞서 슈딤이랑 데스티니 누가 잡냐? 어 린다랑에게 사일러스 쥐어주고 저라 대신 리신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절묘한 노림수가 된 것 같아서. 아 벤츠. 이거 벤츠의 아트록스 나 모르겠다. 잘 경기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솔랑에서 승률은 좋네. 진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거든요. 그렇죠. 저신도 막 이렇게 들이대는 이런 플레이를 할지 궁금하고 네. 만약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됐을 때 요동 게이밍이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4경기에서 게임 끝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탑 정글이 결국에는 사일러스 리신 린다랑과 저스트 라이크 대신 이걸 잡았다. 전 경기 그 이상의 폭발적인 난전으로 게임을 풀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폭발력과 속도보다도 아니야 이런 경기는 오히려 리신이 나아 진짜 루시안 중심으로 해야 리신 될 것 같아요. 네, 루시안 자체도 나중에 갔을 땐 결국에는 그냥 사일러스 리신에게 올라프로 루시안이랑 저 킨드 잡고 루시안을 빡세요. 기본적으로 밀어주면서 바텀에서 이득을 보면서도 저는 어쨌든 좀 정갈한 플레이가 요동 게이밍의 장점인 것 같아요. 챔피언 뭐 픽이 어떻고 조합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플레이어들의 성향과 뭐 오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양 팀이 지금은 갈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정글러들의 성향이 있다라고 본다면 제동파 쪽에서 이번 경기는 너무 난전으로 따라가고 그런 것보다는 진짜 좀 정돈된 플레이를 절하대 상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돈되어야 한다라는 말. 절하대 리신은 잘한다니까. 본인의 플레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요동 게이밍이 지금 뭐 뱀픽 상황에서도 상대편의 생각들을 좀 읽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사람 리신 승률도 존나 좋아. 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챔피언이 좀 별로였어가지고 1티어 정글러들에 비해 별로니까 안 쓰인 거지. 저 킨드레드처럼 또 티어 낮은 정글 상대할 땐 되게 좋아. 이러면 우리 이미 봤거든요 그 결과를. 요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막말로 지금 요동이 이기려면 누가 와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본인들 페이스 또 초비 와야 돼 초비. 아트록스 초비가 와야 아트록스가 혼자키가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뱅보팀 조합 자체가 훨씬 좋아. 승부의 방향이 뱅보가 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고 요동 게이밍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휘말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요동 게이밍이 말려요. 그래서 2, 3세트 다 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망했다 네. 생각했던 그 순간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차가 됐던 3세트가 마무리됐고 이제 4세트 준비가 완료를 했습니다. 이들 경기 끝이 날 시 그 네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 보시죠. 4세트 근데 또 모릅니다. 멸망전 이변의 멸망전 어떻게 한번 초반에 또 킬 굴리면 몰라 이거.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에 돌입했습니다. 양 팀의 승부 경기 안에서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제발 절하대 양 팀의 승부인데요. 절하대 광탈해줘. 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승하기 일러. 네. 채팅이 또 올라왔네요. 네. 우승하긴 이르다 절하대. 지금 하는 건 욕심이야. 기대된다. 예. 라고
잘하시는 분이 있었다. 이걸 올려주셨습니다. 아니 취향은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거 네. 분명히 팀에 따라서 취향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의 뭐 수준, 퀄리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난전. 무관을 이어나가자. 전하대. 저는 멸망정 결승 정말 재밌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신 거죠. 아유 빙고TV 고유의 두... 맛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주독자 방수. 아유 그렇습니다. 취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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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진짜 이 치열한 승부 4세트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5세트 가면 이거 무조건 넘어가는데. 네.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득 애교 형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이상호가 휴가 때 나와서 뭐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다. 야, 난 힌드가 이길 거라 생각. 11시면 이제. 아 근데 제동빡 힌드 잘 안 하네. 몸이 자연스럽게 졸릴 시간. 맞습니다. 네. 사실 진작 졸리겠지요. 네. 파이팅해 봐야죠 그래도. 더 졸려도 된다. 풀세트 가자. 이런 응원 해야겠죠. 승리만 해달라고. 네. 네. 자, 뱅보의 바로스가 이번에 어떤 활약을 할지. 그 루시안이 워낙 하이라이트를 뭐 매드 무비를 찍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지금 경기를 할 것 같고. 하지만 오늘 리시. 야, 오늘 성태 오빠 대단하다. 챌린지 상대로 그래가서 맞아? 전하대의 선택이 네, 어떤 결과로 연결될지 궁금한 네 번째 세트. 전하대 풀캠프. 레드를 잡고 킨드 레드는 레드. 이거 탑 한번 찌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킨드.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3레벨 가장 빠르게 헛질러서 탁 날카롭다. 그거거든요. 교대미 이 찍었냐? 저런 생각. 오! 생각 나왔는데요. 좀 봐. 아 근데 이거 미드. 오. 살벌하게 때리. 아. 아슬아슬하게 벤츠 탈출. 평타 한번 더 때렸으면은 킬각도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당히 했네요. 네. 네. 김성태 내가 사일러스로 야무지게 그라가스 패줬잖아. 생각해 기억해내. 그 라인 좀 기억해내. 아까 채팅창에 기억하면서 까부이지 마. 웃음이 나오는 받아 먹기만 해. 났었어요. 신나가지고 저신을 했네. 이런 글 있었거든요. 중의적인 단어군요. 네. 아, 전하대에서 리신이 그만큼 많은 기대를 받고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네. 특히 전 경기 초중반에 신나게 어떻게 보면 좀 던진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의 플레이를 하다가도 이기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종의 그 아트 집 짓고 델타 해야 될 것 같은데. 응원하는 사람도 갱, 갱을 아, 너무 모든 거 가지고 미치게 만드는 그런 칼참하면 갱 좀 흘려줘야 되는데. 그게 전하대 중심의 본부팀이. 김성태 뒤교환하면 안 돼. 들었습니다. 침착해 지금 지금 조심해야 돼 김성태. 안 돼. 탑 갱간다 김성태. 김성태 안 돼. 지금 퇴근했어요. 네. 무관대 타게 하라고. 김성태 나대지 마. 나대지 마. 가지 마. 가지 말라고 바보야. 이거 어떤가요? 가까이 붙어있는데 배치기 어 거기까지 하지만,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면 하지마 김성태 딜교환하려고 하지마 갈 거야 나 갈 거야 어떻게 할래 근데 있자? 이걸 그라스 대처 잘하면 그래. 데려갈 수도 있는데 잠깐만. 대처를 잘 잘하면... 아, 플래시 와. 조금 아쉬웠다 그 원래 이것도 파이브 하기 힘든 각이긴 하거든요 모두 챌린저다운 다이브각을 보여줬죠 어 배치기 약간 그 타워 어그로 붙었어야 되는데 다이브를 막으라는 건 무리가 있죠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반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졸라네! 아 타워 끼고 아무것도 하지 말지.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네. 킨트레드는 이미 꼬였는데. 근데 뭐 이거는 또 발기 쪽에 안 두고 인지를 하고 있는 여기서 탑 다이브 담할 때 그냥 어? 상대 골렘이나 칼날피 털었으면 됐을텐데. 어 이거 한번? 근데 전멸이 있긴 한데 어 근데? 어? 잡을만하다 대동빠 잡을만하다 잡았다 대동빠 나이스 아! 아이고, 아 처먹었구나 뭐하노 그래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다 김성태 지금처럼 방금 갱킹 굉장히 지금 상태 유지 잡아서 어 이거 웨이브 탑타 아래가 됐죠? 응 대포 타이밍 웨이브도 들어오게 되고요 어? 동빠야? 포탑 두 대? 저신 이거 킬 보나요? 와 이거 전하대 옆에 있었으면 강 잡았겠다 저신 못 참죠 이거? 못 참죠? 돈다 와 CS 피하면 이거 기분 나쁘겠는데요 우리 저신 못 참아요 이거 못 참아요 이거 대형사고거든요 이거 전하대 부시 체크 안 할 사람 아니거든요 무조건 체크하거든요 아 포탑도 내 스노우볼링 굴러간다 이거 아 제발 동파야 동파야 살아야 된다 동파야 가고 오랩 상황에서 더블킬 좀 받아주세요! 오! 린다랑 아유 포탑 두 대 아니었으면 저렇게 못 들어온다고 진짜 오늘 전하대
존재가 아, 네 이럴 것 같더라. 아. 이거는 근데 요동 게임에서 욕심냈어. 전까지 기준으로 봐도 멸망. 딱 웨이브만 박았을 때 뺐어야 됐는데 왜 그 웨이브를 다 지우려 해가지고. 죽여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 지울 필요가 없었거든 저거는. 근데 오늘 결승전 초반을 보고 결승은 그래도 좀 다른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에요. 어 근데 상윤 형이 봤던 취스차이 지지기 내고 있네. 타 타워 맞은 거는 미니언 태우려고. 바텀지요. 근데 이거 전화대 니대로 우승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면 안 된다. 무관으로 남아줘야 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것도 턴 날린 거죠 그러면. 아. 그리고 탑 쪽에 한번 대치하고 있는 린다람과. 아니 상태. 아직 몰라. 저는 크게 보면 요동 게이밍 입장에서는 아 전화대는 뭐 그 약간 그거 그 흐름에 대한 판단이 우승 안 하는 게 더 재밌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바텀을. 터트리는 게 맞아. 라데시 오빠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라데시 오빠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서 압박을 걸었고 포탑 우선 안 하는 게 재밌어. 죽을만 하거든요. 정화 없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자들이 짓누르는 그런 내가 우승했으면 좋겠는 마음 반. 하는데 근데 이대로 우승한다고? 좀 싸움이 열리기도 하고 진짜 군대 가기 직전에 우승하자. 이 마음 반. 근데 킨타라시오크만 봤을 때는 월식이 좋긴 한데 그라가스랑 아트록스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킨드 지금 레벨링 뒤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킨드레드가요 루시아 나미같이 라인전 엄청 센 바텀 듀오가 라인전을 리드하고 있어요. 진짜 나는 상인이 보셔야 되겠는데? 이기려면? 네. 기본적으로 원거리 딜러 상체가 너무 힘들어. 상체가 너무 힘들어. 아래가 부셔야 돼. 더 가고 싶은 장이. 그렇죠. 들법도 한대요. 아예 박살. 진짜 막 흔적도 못 찾을 정도로 자네도 못 찾을 정도로 진짜 초토화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어차피 뭐 지금 바르스 CS 28개 그리고 상대 루시아스 70개지만 이걸 별로 의식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궁만 쓰면 된다 나중에. 이런 네. 생각해도 돼요. 킨더도 사고 없이 쿠곤 했고. 그 사이였지만 일단은 이들 라인을 되게 잘 밀어준다. 아 초반에 그럼 일단 그러니까 저러면 이제 미드가 저 튀어도 게임하기 편하지. 불러, 어,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봉. 네. 그래서 탑 상황도 저희가 다시 돌이켜보면 계속 강조하는 흐름의 반복인 건데 분명히 사일러스를 잡으면서 이득을 봤는데 거기서 어 싸움 나겠다. 자 이거 여기 진짜 대박 내야 된다 이거. 지금 타이밍에 전 이거 대박 내야 된다 이거. 싸울 거면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거 아루스도 와요 이거. 이거 인생 망하는 그림이에요. 어, 요동 게이밍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양현식처 뺏었고요. 양현식처럼 버티는데? 죽었다 죽었다 저 죽은 거야. 오른쪽 야구 잡고 와우 와우 쳤어요. 린다랑 쿤다랑? 오 와 이거 개장장이 싫을 때 둘 오 효딤 진짜. 그리고 어 저라 대신 못 참나요? 그리고 전사 네 남이 죽었고요. 알로 자 어 근데 잘 썼다 개 잘 썼는데 방 들어가나요? 사이러스요? 오 안으로 들어 인생 망했어요 인생 망했어요. 아 리신 다 잡았다. 조심 조심 조심. 와 이런 Just like a killer 바비 뱅봉 6대3을 만들어냅니다. 아 초반 10분 전에 또 한 번의 큰 스코어. 아 근데 마오카이 진짜 까다롭네. 이거 절하대시 진짜 잘했다. 그리고 저라대 교전 진짜 잘했다 방금. 됐다. 교전 게임.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아, 오, 됐다. 이쪽에서 막 이렇게 어깨 부딪히면서 싸우는 구도에서. 어, 저라대시 우승한다고? 보여줬거든요. 구동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판단을 내면 물가로 살짝 피했습니다. 대승. 아프리카 주가 떨어진다. 진짜 말도 안 돼. 저라대시 우승한다고? 오른, 이건 아, 이변이다. 오른 구은 없지만 아, 그래도. 힘들어요. 와, 왜 이렇게 세? 저라대. 터졌다. 와, 진짜 배고팠는데? 자기가 완전 살아났는데요! 아~ 김성태 위험! 안 돼! 그리고 아 근데 이게 뱀픽이 너무 리신! 아 활약을 할 수밖에 없어! 연습 안 했냐! 직선으로는 도망가기 힘들어 이러면! 아! 11대3 뱅보! 도라대신 우승한다고? 빨리 들어갑니다 흐름에. 요동 게임이 계속 뱅봉 따라가다가 모인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맞습니다. 아 어, 이거 한번 잡아주나요? 어 이때 잡았던 봤던 예, 거잖아요. 예, 예. 생각내는 거죠. 예. 예. 하지만 미드 상황인데 뚫리고 있어요. 자 이거 역전할 수 있는 방법. 벌써 한 봉을. 숨 쉬어야 됩니다. 숨 쉬어야 돼요. 이 흐름을 또 맞춰. 어이. 정품 인증. 뱅보가 은근히 어리우지 하면서 꿰뚫는 화살로 상대를 꿰뚫어버리고 있어요. 탑 쪽에서도 저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뭐냐. 뱅보의 꿰뚫는 화살이
상인의 루시안을 관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그 장면이 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건드니까 이제 예. 다시 보시죠. 이거 말고 전환타부터 보여줬지. 민다랑 폰다랑 3대1 드립은 지렸는데 아직 정비를 못한 건 맞는데 그 팀이 루시안이 개질이고. 아주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전환타부터 보여줬어야죠. 저기 위에서 민다랑 폰다랑이 양해한 스쳐 뺏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는 거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각개격파를 당하는 거고요. 이미 다이브가 진짜 우승하냐? 다이브가 보고 있었어요. 루시안 공 뺏어서 상윤 끝까지 와 역시 게임이 많이 어긋났다. 와, 이게 마음이 이제 급한 게 보인다. 요동 게임이 어리고 효디 모를 왜 계속 하는지 조합도 빡세고 네. 사실 1경기는 사일러스한테 카운터 맞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린다랑 쿤다랑 굴절한 거 않아서인지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느꼈었는데 못 하는 게 뭐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효디 린다랑 쿤다랑은 무슨 상태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섹시? 자 여기서 이거 순간 11대4가 됐는데 뭐 킬도 그렇습니다만 골드 차이도 굉장히 의미있게 이 세트 스노우볼도 맞긴 한데 근데 뭔 의미냐 그냥 그리고 원래 뱅보팀이 이기는 게 정배긴 했어 도뎀! 살기 쉬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쪽! 그리고 난리났죠 1-2경기에 난리 오히려 경기력이 요동이 좋았다 이런 느낌 12대4 미드 견뎠어요 효딤 효딤 자 그리고 마오카이랑 바로스가 커버 올라옵니다. 대동빠 마음 급해지면 안 돼. 아 위치를 잘 봐야 돼. 너무 깊다가 또 위험해질 수 있어 요동게임도. 조금이 하나 남겨놨네 칼날부인. 뻥아 됐죠 그래서 탑은 이 경기 진게 멘탈 많이 파사가 네. 났나 보다. 미드에서도 뱅보가 버텼어요. 이거 오우 와우 바로스 마오카이가 또 상대한 입장에서 엄청 짜증 나겠는데요. 숲을 지나가면 막 묘목이 팡팡팡 터뜨리고. 오! 와! 빨려 들어왔어. 빨려 들어왔어. 그리고 아, 음파가 빗나갔어요? 하나야, 막아줘야 돼. 대전, 대전, 대전. 오! 음파 실화냐? 네, 실화입니다. 음파 실화냐? 당해서 또 돌아와. 들어가야지. 하나요? 간다라 쿤다. 간다라 쿤다. 와! Just like AKR. 그리고 결국 아, 이거 못 참지. 잡아냅니다. 아, 15대 4. 터졌다. 터졌습니다. 뱅보. 완벽하게. 뱅보. 민다라 사이러스 7위로 전환해 미신 6위로. 야, 탑정글 진짜 슈퍼캐릭터. 저신 개인. 바텀이 저신이 대미를 장식하는구나. 노데스예요. 노데스. 이게 네. 앞선 경기를 안 봤으면 이렇게까지 강조를 안 해드리는데. 그렇죠. 노데스예요. 노데스. 사이가 있어. 아까 국밥 챔프를 해줘야 역전할 각도 나오는데. 아, 오는 게 맞을까요? 원 AP가 에버요. 네 일단은 도착했습니다. 칼챔을 하니까 역전각이 하나도 안 나와. 어렵습니다. 피해주고 드리블. 근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 막말로 지금 2대 3에도 이 상윤도 아, 2대 4 하면 이길 거 같아. 다 보고 있어요. 리신 여유 넘치는 무빙 다 보고 있어요. 리신 리신 게스트에서 봤는다. 리신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어요. 않아요. 즐기고 있어요. 어 이미 지금 너무 많이 아팠어 더 4명이 안 되고요 4명이 지금 왔어 마카야 맞아 안돼 대박이형 잡았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돌아갑니다 아우 잡았어요 이거는 진짜 요동 게임이 와 진짜 그라운드 존나 요동 진짜 이거 무리수예요 완전 무리수예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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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킬 아 존나 재밌겠다 결승전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이기는 그런 기분이 어떨까 그리고 결국 여기서 저시 간다라 군다 간다라 군다 준박스 없으면 저라는 씨 왕이다 아, 아. 나는 얘기가 밭업 저왕 뭐야 예 김윤환도 없으니까 나고 김윤환도 말하겠죠 와 본인 개인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와 탑정글 근데 KD 이거 완전 우승 직전의 전투인데요 확실하네 이거 포탑 골드 1600 밭 뜨는 그런 말이 있죠 밭업 저항이란 말도 있지만 교업 밭병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 없으면 밭드 병신이에요 그냥 제가 우승시켰습니다 멸망전 이미 뭐 이거 해볼래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우승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요동이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중밭드 제가 우승시켰어요 멸망전 지금 9000골드 차이 났는데 저라는 네. 팀이 2세트도 계속 고전 존나 해갖고 이렇게 불리한 팀 뒤집었어요 역전 간다냐고요? 3세트도 상대 계속 절대 못할 것 같은데 플레이에 본인들 똘똘 말리면서 멘탈 나간 것 같아요. 아 지금 함성 소리 들렸거든요. 자신감도 많이 잃었습니다. 네, 와! 야! 이 분위기를 어떻게 우와우 하는 멘탈 안 나갈 수가 없어. 와 대포가 이렇게 사라지네요.
드래곤도 잡아요. 대단합니다. 위험합니다, 드래곤. 아 이렇게 뱅뱅 네. 가져갔죠? 어? 아. 그래서 야. 아 전화대 우승이라고? 어? 오, 자. 벤츠 쪽. 아니 이걸 둘이서 오른 마오카이 둘이서 아토. 와 에이크. 전화대시 마무리 전장의 지배자. 저신 인정. 17. 네, 잘한다. 17. 근데 이게 예상된 결과긴 해. 원래 공보팀 우승이 정배였지. 나왔어, 났다 지금. 상윤이 두 손 두 발 났는데? 어? 보여줄라 한다. Just like the KR 외동명 보여줄 그 기록을 갱신하는 느낌이에요. 오? 뱅보가 못 잡았어요? 발로 차면? 뱅보가 버텼어요. 잡히는데 그 다음은 아이고 아이고 저신 저신 더블킬 저신 25대5 그리고 아, 탑도 사라집니다. 전화대 오늘 인생 게임 하고 있고 저신 멈췄다. 친구들한테 넣어주는 센스. 드디어 우승해라 잘하네. 아, 우와 저 재밌다 해가지고 봤는데 다 게임 터졌잖아. 내가 봐서 그런가? 아 근데 좀 이른 타이밍에 우승하는데. 대부분 준우승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ALL에서도 준우승. 준우승. 그래서 좀 준우승 그러니까 2위의 이미지가 엄청 강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와 이거 진짜 뱅보 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이거 자연재해다 우승컵 있나요? 우승 있어요 트로피 있죠? 트로피 있어요 우승컵 있어요 드롤리기 트로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지금 이미 극단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 네 아 여기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동게이밍이 여기서 뭘 붙잡을 수가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스코어 네. 26대5 말도 안 되고요 그런 걸 해내려고 바루스를 돌풍까지 써가면서 전멸까지 써.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순간 어느 정도 이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뱅보도 이거 몸이 풀린 거거든요. 뱅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 이게 저신. 플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저라대 저랑 그 앙코르 멸망절할 때 광탈하고 나서. 아 근데 나는. 난 무관이 어울려. 야 이게 또 방송감이 있잖아. 이렇게 하고 유쾌한 척 할 때가 재밌는데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전하대. 없이도 상윤을 이상했어요. 이상했지만 전하대 우승하지 말라고. 스타송. 아 반짝반짝 별이 왜 반짝반짝하냐 불이 켜질 때도 있고 꺼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별은 반짝. 와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 막 들어가요 큐. 잡았어요. 다시 가서 아 저신 전투의 신 저신 야 스코어 이거 쫓아간대 너무 네. 역시 보는 맛은 전화되시지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고 인정 오늘 재밌었어 11대5의 네. 인정한다 저신 기가 막혔네 아 이거 마구 던질 정도로 몸을 맞폰 아 네 잡히긴 했습니다만 괜찮다는 것이요 오 그렇죠. 행복했어 서포터일 뿐. 오 예. 잘한다 리신. 소개사나? 말로 만들었는데. 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 뒤태 승부수 다 넘어와요. 근데 이거 린다라 바로 뽑기 되죠? 지금 앞서고 있어요. 공도 뺏을 수 있고. 와 리신 없지 리신 없지. 그런데 리신 없지. 나미고 딜마. 그냥 사라져요. 아니 양해한 씨 저가. 와 간다라 쿤다. 간다라 쿤다 효광. 효딤 효딤 간다라 쿤다. 와 피우 피우. 와 펜타 뺏어 아 까라 간다라 쿤다 와 엄마는 왜 이래 간다라 쿤다 린다랑 미쳤다 존나 잘 커서 저렇게 되는 거겠지 펜타를 안 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걸 안 뺏는다고 효디 이제 멸망전에서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 여기서 평타 궁 쓰고 평타 치고 스킬 올리냈다 펜타기를 뛰면서 바텀 쪽으로 뚫어가고 있어 오 쉣 소렌 씨발 경기를 잡아내며 뱅봄이라 존나 웃기네 우와 와 저라대 우승한다고? 전혀 이런 결과는 와 저도요 네 아니 스코어도 스코어지만 특히 1세트를 접던 저라대 팀이 역전을 하면서 이런 흐름을 와 근데 이거 2세트 역전이 줄였다 우승할 만하다 잘했네 다른 경기에서 충분히 보여준 적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 팀이 뭐 저력 있는 끈끈한 플레이가 장점이 그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1세트를 내주고 난 다음에 2세트 임할 때도 부담감이 좀 많이 커
떨어진 상태가 아닐까 싶었고 실제로 되게 불리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경기를 역전승으로 마무리 짓더니 3세트, 4세트 다 승리하고 자, 전대에서 리허설 때만 만져봤던 그 트로피 셀러브레이션 드디어 뱅크 진짜 이거를 만들어내네요. 네. 와 전화대 우승하네. 트로피 셀러브레이션. 야 이거 거의 뭐 몇 년을 기다린 순간이죠. 그런 환희가 느껴지는 트로피 세레모니였습니다. 본인이 축하해주시오. 네. 약간 정배대로 됐구만. 이번에 오른뱅크 리그 오브 레전드 BJ 멸망자 시즌 우승팀 여러분 행복입니다. 와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무슨 맛나요 입안에서? 입에서 라벤더 향이 납니다. 라벤더. 일단 사실은 그 오늘 1세트 출발 자체가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들이 쉽지 않아 보였고 심지어도 어려웠잖아요. 오늘 근데 어떻게 포기를 안 했었더니 뭐 이렇게 원동력이 있었어요? 누가 뭔가 좀 얘기 좀 해줬어요? 살짝 설정 문제나 약간 오프라인 다 처음 와본 친구들이라 실수가 많았는데 그때 되게 이제 만응이나 재훈이가 되게 잘 잡아줘서 린드랑 선수 같은 경우 야 펜타 그때 상황에서 필이 왔었어요 펜타킬? 아 그때 너무 잘 커가지고 사실 막 2대4 막 2대5 막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팀원들이 처음엔 말리다가 나중에는 같이 신나가지고 야 해보자 각이다 이래가지고 다 만들어줘서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효딤 선수 같은 경우는 막 초빈에 막 이런 얘기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약간 긴장이 안 되던가요? 네, 긴장은 하나도 안 했는데 책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 키가 작아서 불편해가지고 처음에 너무 못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책상 누가 만들었니? 오늘 근데 본인 플레이 중에 좀 기억나는 플레이 있어요? 저는 마지막 판 에어본 잘 띄우는 오른. 아오! 전 4인 갈리오 도발. 아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거는 이제 팀원들이 각을 많이 만들어준 거여가지고. 아니 뭐 이거 말고도 뱅고도 오늘 초반에 많이 힘들긴 힘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뭐 좀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경기 같은데. 노이즈라고 해서 이제 집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긴장을 또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나. 점점 승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집중력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좀 경험치가 있는 선수를 좀 얘기 좀 해주던가요? 아니 팀원들이 다 잘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해줘가지고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응원해주시는 팬들도 생각하니까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응원하신 팬 여러분께 아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한 명만 얘기하면 상처받으실까 봐 나중에 개인 방송 고생했어 다들. 아 내 개인 방송으로 봐라? 아 예 그렇죠. 네 데스티니 선수 전반적으로 나중에는 좀 잘 풀렸던 것 같은데 오늘 뱀코팀 우승 축하합니다. 좀 어땠어요? 제가 거의 뱀픽을 총괄하거든요. 근데 첫 경기는 제가 상상도 못한 픽이 나와가지고 저 때문에 졌다고 느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요? 사일러스가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사실. 아~ 근데 이제 이 경기, 3경기 가면서 이제 뱀픽 잘해서 잘 이긴 것 같아요. 아, 험난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첫 우승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첫 우승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오랫동안 많은 팬들 앞에서 직전에 좀 무너지는 장면도 좀 있었으니까 이제 이 기회에 이제 그렇게 좀 해결이 좀 됐잖아요. 멸망조 우승하는데 5년 걸릴 것 같은데 정말 맨 항상 응원해 주신 팬들 너무 감사하고 우승 한번 했으니까 이제 좀 팀 이제 부담 없이 좀 재미로 좀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NSC 농협은행 오런뱅크 리그 오브 레전드 비제 멸망조 시즌은 대망의 우승팀 뱅보비라 축하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같이 박수를 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역대급 이런 얘기를 또 네. 역대 원탑! 역대 원탑! 네. 결승전 기대만큼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관의 제왕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지긋지긋했을 것 같은데 그 한을 풀어내고 멸망전에서 왕자의 자리에 앉은 게 또 네. 하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선수 한 명 한 명 너무 잘해줬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승을 차지할 만한 팀이 가져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멸망전도 또 얼마나 멋진 경기가 나올지. 이번 멸망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 스토리 덕분에 멸망전 전까지 아프리카 TV BJ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를 롤 중심으로 만들어낼 거고 다음 멸망전에서 그게 또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다음 멸망전 빨리 보고 싶다. 멸망전 이번 시즌 끝이 났습니다.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멸망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우승팀에게 모델로 이름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And how careless we b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